수면 내시경 하러 온 여성 환자들에 대해서 강간을 하신 의사 선생님 계셨었고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중 단 4명만이 자격정지 한 달. 그러면 그동안 의료인들은 특권을 가졌던 것이냐? 의료 개정안, 말 그대로 위원회 강탈 법안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코로나19 극복에 큰 장애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두고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지훈 변호사 모시고 함께 논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주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의료법이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좀 자세히 좀 살펴 주시죠. 이번 개정안은 이제 의료인이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에 대한 주요 골자를 담고 있고요. 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집행이 끝나고 5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것이 종료된 뒤 2년간, 선고가 유예되면 그 선고 유예된 기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는 거고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것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형 이상을 받으면 그게 네. 되는 거네요. 그동안은 이제 의료인이 뭐 허위진단서를 작성한다거나 예. 아니면 이제 면허를 대여한다거나 하는 의료법 위반의 죄가 아니면 성범죄, 살인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질렀어도 네. 의료인 면허가 유지된다는 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2007년도에는 이제 수면 내시경 하러 온 여성 환자들에 대해서 수차례 이제 강간을 하신 의사 선생님 계셨었고요. 예. 또 2011년도에는 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만삭인 부인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라는 것에 이제 사회적인 비난을 사게 됐었죠. 근데 이제 의사들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해 나온 경찰청 자료를 네. 보면요.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이제 2,800명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됐고요. 예. 그중에 성범죄는 이제 613명 정도가 집계가 됐는데요. 성범죄 같은 경우는 요새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경향범, 즉 재범률이 높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중 단 4명만이 자격정지 한 달 정도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4명만이요? 네. 아, 너무 했다, 그동안에. 아, 근데 그거 보면요. 최대 5년 이후에는 면허를 다시 또 받아갈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면허 영구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의료인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자고 기술자거든요. 그렇죠. 의료행위라는 시술을 하는 것도 사실 한 해만 해도 여러 번 학회, 논문, 이런 임상 기술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4년간 업이 정지된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되는 거고요. 이제 단순히 이제 몇 년 정지뿐이네 취소라고 볼 수 있나라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헌법상 이제 직업의 자유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의료인 한 명을 길러나는데 상당한 이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영구적인 박탈이 바람직한 해결이라고 볼 수는 조금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논란을 키우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사실 강력범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법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빠지게 됐었던 거고요. 신해철 의료사고 사건이라든지 네. 고대 의대생들 집단 성추행 사건들이 문제될 때마다 이러한 부분들이 꾸준히 논의는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뭐 또 헌재 판결이 또 있었죠. 2019년도에 헌재 판결이 하나 나오게 됐었고요. 네. 자, 소개를 네, 의사와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적인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된다. 직무의 공공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결격 사유를 결정하는 범죄 종류를 제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였고요. 예. 의협에서는 이런 것들이 변호사와 의사의 업무 특성이 다른 걸 중심으로 한 판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히려 이 판결을 통해서 그러면 그동안 의료인들은 특권을 가졌던 것이냐라는 시각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예시로 이제 변호사를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다른 이제 직업군에서 이제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었죠. 의사만 싹 빠지고. 네, 네, 저 같은 이제 변호사, 공인회계사, 네. 법무사 등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전문직들, 또 국회의원도 금고형 이상이면 의원직이 상실되시죠. 네.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하는 의사들도 여기에 의료인들도 네.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시각이 반영된 입법안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법안에는 그 중대 범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형, 특히나 이제 금고형이 선고 유예만 되더라도 면허를 제한하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소 억울하거나 무고한 그런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강제적인 법 적용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계가 자율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악영향을 미치고 선진적인 면허 관리로부터 후퇴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본인들한테 맡겨달라는 건데 네. 스스로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도 이제 이번 입법안이 나오게 된 기저에는 네. 이제 의료계 스스로의 자정 작용에 대해서 사회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조금 신뢰를 가지지 못하게 된 것도 또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각에서는 이제 음주운전이라든지 교통사고 등의 의료인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이게 온당하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신데요.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금고형이라는 처벌이 가볍지 않은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수사 단계라든지 재판 과정에서 그 과실 부분 등을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하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떤 의견이라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의료행위 가지고 이 볼모 삼아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건 조금 보기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처음 함께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오지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Stay healthy.